오늘은 제가 20여 년 동안 코골이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코골이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가 막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 기본적으로 코가 막히면 숨이 참 답답해지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숨이 잘 안 들어가니까 숨을 더 세게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가 좁아지고 숨을 세게 쉬려고 할 때 전반적으로 기도 전체가 다 좁아집니다. 그래서 숨을 세게 쉬니까 이런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코가 막힌 코골이는 코를 열어주면 똑같은 호흡을 해도 막혔을 때와 열렸을 때 소리가 전혀 달라지죠. 그러면 코가 막힌 코골이는 코를 열어주면 됩니다. 근데 코를 열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 바로 목젖이 늘어지는 겁니다. 이런 코골이 소리는 목젖이 늘어져서 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목젖이 늘어졌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죠. 구멍을 뻥 뚫어줍니다. 목구멍을 다 도려냅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가 처음에는 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수술 효과 있어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없어졌어요. 재발했나 봐요.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지만 목구멍을 보면 수술한 자리가 길어난 게 아니거든요. 왜 목젖이 그대로 잘린 채로 있는데 왜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목젖이 늘어져 있던 자리에 혀가 들어가서 이런 소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목젖과 연구계 그거가 늘어져 있는데 이때 혀가 내려와서 눌러버리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턱이 뒤로 떨어지죠. 그리고 혀가 뒤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이 통로가 이렇게 충분하게 열려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이렇게 막혔어요. 그럼 공기가 가다가 이 좁은 틈을 겨우겨우 빠져나갈 때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혀고요. 여기가 공기통로가 이렇게 가는 거죠.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 이 부분. 목젖 늘어지죠? 혀 떨어지죠? 턱 떨어지죠? 이 통로가 딱 막힐 때 무호흡이 생기고 막히는 중간에 이렇게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원래 목젖이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다 잘라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수술을 했는데요. 저 코골이 엄청 심해요. 이렇게까지 잘라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큼을 다 잘라냈는데도 코골이가 해결이 안 돼서 왔습니다. 코골이 하면은 수술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많이들 안 하시는데 아직도 코골이 수술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생각할 때는 해서 내 목구멍을 보시고 편도가 되게 크다. 그러면 수술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래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도구는 입 안에다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다고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얼마만큼 확보가 될 것이냐와 턱관절과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